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백석동에 있는 수제 돈가스집 돈가스살롱에 방문했습니다. 돈가스살롱은 백석역 6번 출구 근처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입니다. 주차장은 따로 없어서 차량을 갖고 방문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방에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매장 내부에 4개, 테라스에 4개 정도 있습니다. 메뉴는 등심가스, 안심가스 등 돈가스 종류와 칡냉면이 함께 있습니다. 안심가스를 주문합니다. 테이블에는 핑크솔트, 후추, 연겨자가 있습니다. 밥과 국, 반찬이 나왔습니다. 반찬은 레몬이 올려진 단무지와 깍두기입니다. 밥은 흑미밥이고 국은 장국입니다. 주문한 지 20분 정도 지나서 안심가스가 나왔습니다. 배달도 없었고 손님도 없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양배추 샐러드는 오리엔탈 드레싱이 뿌려져 있습니다. 싱싱한 양배추 식감이 좋습니다. 안심가스 첫 조각입니다. 소스를 찍지 않고 먹어봅니다. 밑간이 되어 있어 심심하지 않습니다. 고기가 부드럽습니다. 레몬 향이 나는 단무지가 신선합니다. 밥입니다. 샐러드입니다. 깍두기입니다. 안심가스를 돈가스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소스는 직접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튀김옷이 바삭합니다. 소스는 달짝지근합니다. 밥입니다. 단무지입니다. 장국입니다. 샐러드와 단무지, 장국을 추가로 요청합니다. 샐러드를 새 그릇에 담아주니 좋습니다. 샐러드입니다. 소스 그릇이 따로 없어서 핑크솔트를 접시 가장자리에 뿌립니다. 안심가스를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소금의 짠맛이 고기 맛을 살려줍니다. 단무지입니다. 장국입니다. 샐러드입니다. 핑크솔트에 찍어서 한 조각을 다 먹었습니다. 안심가스에 연겨자를 올려 먹습니다. 알싸한 맛이 코를 찌릅니다. 깍두기입니다. 샐러드입니다. 다시 연겨자를 안심가스에 올려줍니다. 코를 쏘는 연겨자가 고기의 맛을 살려줍니다. 단무지입니다. 샐러드입니다. 장국입니다. 안심가스를 돈가스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달콤한 소스와 돈가스가 잘 어울립니다. 단무지입니다. 다시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깍두기입니다. 남은 조각을 핑크솔트에 찍어 먹습니다. 밥입니다. 단무지입니다. 깍두기입니다. 마지막 한 조각입니다. 핑크솔트에 찍어 먹습니다. 짭짤한 맛이 좋습니다. 밥을 떠먹습니다. 단무지입니다. 돈가스 소스를 듬뿍 찍어 먹습니다. 깍두기입니다. 돈가스 소스를 밥과 함께 먹습니다. 마지막 한 입을 돈가스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남은 밥을 돈가스 소스로 마무리해줍니다. 돈가스살롱 안심가스 우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돈가스 할롱은 백석역 근처에 있는 수제 돈가스 전문점입니다. 내방 주문보다는 배달 주문의 비중이 높은 집입니다. 주문하는 대로 조리가 시작되는데 대기 없이 20분이 걸린다면 대기가 있을 때는 선뜻 방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심가스는 부드러운 식감이 좋았으나 튀김옷의 바삭함이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소금이나 연겨자를 구비해서 다양한 맛으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았지만 소금을 덜 만한 그릇을 테이블에 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메뉴를 먹기 위해 또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